작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일주일간 전시를 브라질에 계시면서 준비하시고 해주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? 소감이요?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작품을 완성해 가면서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멀리 브라질까지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행복했어요. 브라질 사람들 네. 반응은 어땠어요? 너무 행복해하셨어요. 한 분은 피스풀하다고 자기 너무 이거 보니까 평화롭다고 하셔서 제가 원했던 건 진짜 이 전시를 통해서 따뜻함 그리고 힐링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화로운 느낌 여기 왔을 땐 다 있고 이렇게 뭔가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길 바랬는데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그러면 잠깐이 이 작품을 만드시기까지 살아오신 과정이 궁금하거든요. 그 이력서를 보니까 사범대학을 졸업하셨더라고요. 네. 네. 어떻게 이 한지꽃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.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한지공예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. 그때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에 한지로 작품을 만드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저만큼 잘 만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뭔가 한지, 한국의 전통 종이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일인 것 같다. 그러면 난 이 일을 해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서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포기를 했고 유아교육과를 갔지만 결국 다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길로 오게 됐고 그 길로 한지공예를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접하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나만의 것, 내 것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게 한지꽃이었어요.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해서 꽃무늬 옷이 되게 많아요. 꽃무늬 들어간 거를 다 사고 이러는데 그래서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. 적성이 그 꽃이라는 게. 네. 근데 그럼 이게 한지꽃이라는 게 딱 그런 교육 과정 뭐 이렇게 딱 그런 게 있는 거예요? 뭐 정규적으로 이렇게 뭔가 딱 국가에서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꽃을 뭐 과정이라기보다는 꽃이 만드는 게 다 달라요. 이 꽃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저 꽃은 다른 방법 같이 이 한 꽃을 만드는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다양해서 뭐 과정이라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기술을 많이 알고 있어야 다양한 꽃을 더 만들 수 있겠죠. 이 일을 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? 올해 11년 차고요. 10년이 됐죠. 네. 한지를 시작한 게. 브라질 우리 문화원도 10년, 지금 10주년인데. 맞아요, 맞아요. 똑같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. 여기 문화원도 10주년이고 저도 10주년이라 이 전시가 뭔가 저한테 딱 꽂혔던 것 같아요. 문화원도 문화원이지만 저를 위한 전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번이 해외 첫 전시라고. 맞아요. 그 전에는 그룹으로 나간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으로 저 혼자서 이렇게 큰 전시를 한 거는 처음이라 너무 좋았죠. 네. 저희도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특별히 좋아하시는 꽃이 그리고 혹시 브라질에 꽃이 뭐 특별히 뭐 눈에 띄었던 꽃이 있을까요? 꽃이 너무 다 예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주시거든요.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냐고 했을 때 엄마가 좋냐, 아빠가 좋냐 뭐 이런 느낌으로 모든 꽃들이 다 예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체험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 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뭘까요? 라는 말을 제가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. 저는 자신이 만든 꽃이라고 말해요.
이게 꽃 자체가 예쁘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보람되게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. 정성이 들어가서 내 꽃이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꽃들이 가장 예쁘지 않을까. 네. 근데 생활을 따라갈 순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그러면 이 한지꽃에 대해서 네. 아름다움과 좀 자랑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한지라는 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 한지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요. 그러니까 한지를 또 100번의 손길이 들어갈 정도로 귀한 종이라고 해서 백지라고도 하거든요. 이 한지 자체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이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한지의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. 화려하기보다는 은은한 느낌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, 맞아요. 자세히 볼수록 예쁘고. 맞아요.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질리지 않는 거. 질리지 네. 않는다. 조금 가벼운 질문. 브라질에 계실 동안 뭐 이렇게 혹시 뭐 여행이나 뭐 맛있는 음식이나 뭐좀 브라질 처음 오신 거죠? 맞아요. 어떤 경험을 좀 하셨어요?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랑 같이 그냥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한국 음식 같은 느낌이어서 밥도 있고 또 콩도 되게 한국도 되게 친숙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. 그리고 고기를 참 자주 먹는다. 고기 너무 쉽게 먹는다. 한국에서는 소고기 뭔가 무슨 날일 때만 먹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항상 먹는 거라 먹는 거 너무 잘 맞았고 또 여기 현지인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잘 웃어주시고 그게 진짜 너무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. 한국에서는 약간 눈치 보거든. 내가 이런 거 계속 부탁해도 싫어하지 않을까? 막 이런 눈치 같은 거 보는데 여기는 너무 막 웃으면서 다 살갑게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좀 오래 여기에 머물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 그럼에도 제 작품들이 이곳에 남아 있으니까 이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진짜 이 한국에서 온 한국 문화를 전하기 때문에 이 꽃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잘 접하셨으면 좋겠고 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이 꽃을 보고 그리고 이 환경들을 보시고 힘을 내시고 또 힘을 다시 얻는 그런 작품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너무 브라질 사람들 너무 좋아요.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을 정도예요. 네. 브라질의 좋은 한지꽃이라는 좋은 거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한국 가서도 브라질 잊지 마시고 네. 종종 소식 전해 주시고요. Muito obrigada.